안녕하세요. MP 안드로이드 차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안드로이드에서의 차트 구현을 소개할 양금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안드로이드에서의 차트 구현을 해보는 것이고요. 준비 사항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준비하셔야 실습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자바를 통해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MP 안드로이드 차트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사용하다 보면 각종 차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앱이나 가계부 앱에서 차트를 지원하여 자산이나 지출 내역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도와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앱처럼 직접 차트를 구현하여 한눈에 데이터를 편하게 볼수 있는 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이 라이브러리의 장점은 정교한 기능과 성능이 좋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점과 매우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하므로 복잡한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다양한 차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하는 차트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파이 차트, 바 차트, 라인 차트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바 차트와 라인 차트가 결합된 컴바인드 차트와 스캐터 차트, 캔들스틱 차트, 버블 차트, 그리고 레이더 차트 등 많은 종류의 차트를 지원합니다. 이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용법과 간단한 응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빌드 그레이들 모듈의 디펜던시에 다음과 같은 임플리멘테이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팅 그레이들의 리파지토리에 다음과 같은 메이븐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집행 라이브러리는 깃의 코드를 레파지토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위에 두 단계를 실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빌드 그레이들의 모듈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부분에 임플리멘테이션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팅 그레이드에서 레파지토리 부분에 메이븐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두 과정을 마친 후 우측 상단에 싱크를 눌러 그레이드 설정을 동기화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 차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실습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비티 메인 레이아웃에 파이 차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뷰를 지우고요. 여기에 다음과 같이 파이 차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우선 넓이는 매치 페이런트라고 높이는 270dp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차트의 아이디를 다음과 같이 파이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이 차트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 설정을 우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파이 차트 객체를 생성하고 이전에 만든 뷰와 find view by 메소드를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가 바인딩되어 있지 않아 No Chart Data Available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차트의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습을 통해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즉 아까 만든 차트의 데이터를 바인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객체를 만들고 차례대로 바인딩을 해야 합니다. 우선 파이 엔트리는 차트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 값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파이 데이터셋은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와 마커와 같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객체를 설정하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파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글꼴, 글자 크기 및 색상 등을 설정하는 객체입니다. 이렇게 위에 순서대로 바인딩한 데이터를 차트에 바인딩하면 하나의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트의 데이터를 바인딩하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어 데이터를 바인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set 데이터 메소드는 파이 엔트리들을 파이 엔트리의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하여 이 리스트를 파이 데이터셋에 바운딩하고 파이 데이터셋을 파이 데이터에 바운딩하는 메소드입니다. 두 번째로 setup 차트는 파이 데이터를 파이 차트에 바운딩하고 차트에 관해 설정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실습을 통해 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객체들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앞서 설명드린 메소드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인 액티비티의 onCreate 메소드에서 setData와 setUpData를 차례대로 호출해 줍니다. 자, 이제 set 데이터 내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트리스를 다음과 같이 생성한 후에 파이 엔트리를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지출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예제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복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준 후에 파이 데이터셋에 바인딩을 하면 됩니다. 트리스를 넣고 레이블을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각 엔트리를 무슨 색으로 표현할지 색상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컬러 템플릿을 이용하여 색상 집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메소드는 엔트리를 클릭했을 때 얼마만큼 확대가 될지 설정하는 메소드인데요. 이따가 구현할 응용 예제에서 사용되므로 미리 설정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셋을 데이터에 바인딩을 하면 됩니다. 이제 set 데이터의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setup 차트에서 파이 차트의 위에서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바인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정된 파이 차트가 다시 그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파이 차트에 invalidate를 적용하여 파이 차트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트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보기 좋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의 비포 그림을 보면 차트 엔트리에 대한 레이블이 흰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레이블의 텍스트를 검정색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디스크립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불필요하므로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비율이 0.1%라면 이 파이 차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엔트리의 밸류가 뭐 10비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밸류로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가 생성될 때 보기 좋게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실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셋 엔트리 레이블 컬러를 통해 엔트리의 색을 블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불러오고 셋 이네이블드 메소드를 통해 디스크립션을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민 앵글 폴 슬라이시스 메소드를 통해서 비율이 아무리 작아도 엔트리가 최소 10이 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셋 유즈 퍼센트 밸류스를 활성화하여 값이 아닌 비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다시 일부를 추가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비포어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범례가 좌측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비율이 정수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이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의 레이블과 밸류가 차트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보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레이블과 밸류를 밖으로 빼서 볼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이 차트의 범례를 다음과 같이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범례가 수직 방향 바닥에 위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Set Horizontal Alignment 메소드를 통해 수평 중간에 위치하도록 변경합니다. 추가적으로 범례를 수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Set Orientation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의 비율이 소수점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이 차트가 아닌 파이 데이터를 통해 변경을 해야 됩니다. Set Data 메소드에서 파이 데이터에 Set Value Formatter 메소드를 통해 밸류가 퍼센트 포매터로 출력되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크기도 이참에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블과 밸류가 차트 밖에 위치하도록 파이 데이터셋에서 밸류의 포지션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변경은 set x 밸류 포지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웃사이더 슬라이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 밸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t using slice color as value line color 메소드를 활성화하면 밸류 값이 무엇인지 연결하는 선의 색이 기존의 검정색이 아닌 각 엔트리의 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것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선의 색과 범례의 위치, 그리고 밸류의 포맷 형태가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깔끔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응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첫 번째로는 지금 차트의 중앙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지출 총액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의 엔트리를 하나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트 밸류 셀렉티드 리스너가 존재합니다. 현재 차트에는 비율만 표시되어 있어 값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리스너를 어나니머스 클래스로 구현하여 해당 엔트리가 선택되었을 때그 엔트리의 밸류, 즉 값이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되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커뷰는 위에서 설명드린 차트 밸류 셀렉티드 리스너가 아닌 차트 위에 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하단의 토스트 메시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차트 밸류 셀렉티드 리스너를 통해 구현한 것이고요. 차트 위에 3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마커뷰를 통해 구현한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엔트리를 클릭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PPT에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직접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이제 실습을 통해 말씀드린 응용 세 가지를 구현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 중앙에 텍스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파이 차트의 set center tex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엔트리의 밸류 값을 다 더해야 하므로 getSum이라는 총액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반복문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현하고 이제 setCenterText 메소드를 통해 총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 포맷을 이용하여 값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아까 정의한 메소드로 총액을 받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총액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리를 클릭했을 때 토스트 메시지로 해당 엔트리의 값이 얼마인지 출력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온 차트 밸류 셀렉티드 리스너를 어나니머스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 두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하나는 onValueSelected고요. 하나는 onNothingSelected입니다. 여기서 x는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받아오고요. 다음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를 데시멀 포맷으로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메시지를 그냥 길게 띄우도록 하고 이것을 출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onNothingSelected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므로 따로 구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식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커뷰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커뷰를 상속받는 커스텀 마커뷰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커뷰의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커스텀 마커뷰 객체를 만들어 레이아웃과 마커에 차트를 바인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커를 마지막에 차트에 바인딩하면 마커뷰가 구현이 됩니다. 우선 마커뷰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생성하고 마커뷰를 상속받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레이아웃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커뷰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저희는 마커뷰의 간단한 텍스트 뷰에 그 밸류를 출력하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뷰를 하나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마커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클래스를 정의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생성한 텍스트 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텍스트 뷰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텍스트와 레이아웃 리소스를 받도록 컨스트럭터를 정의하고 컨스트럭터 내에서 텍스트 뷰를 마커 텍스트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컨스트럭터 정의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야 하는데 하나는 리프레시 컨텐트이고 하나는 getOffset입니다. 리프레시 컨텐트에는 마커뷰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 정의하면 되고 getOffset은 마커뷰를 표시할 위치를 리턴하게끔 정의하면 됩니다. 우선 리프레시 컨텐트부터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된 것이 파이 엔트리이면 다음과 같이 밸류를 설정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에 밸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기 좋게 포맷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점은 보이지 않고 콤마를 찍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닐 경우 텍스트를 위에 복사한 것을 이용하여 값만 그냥 엔트리에 y가 출력되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과 같이 호출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getOffset을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반환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엔티 포인트를 반환하는, 즉 엔트리의 중간으로 그 마커뷰를 설정하는 옵셋 위치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정의가 마치면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이제 셋업 차트에 마커 객체를 생성하고 레이아웃 리소스에는 아까 생성한 마커뷰의 레이아웃을 넘겨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커의 차트뷰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마커를 차트의 setMarker 메소드를 통해 설정합니다. 이제 모든 구현이 마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응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차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구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MP 안드로이드 차트를 이용한 안드로이드에서의 차트 구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